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라. 네, 안녕하세요. 그래. 그렇게 너 항상 네. 크게 목소리를 지르고 다녀라. 네, 알겠습니다. 네가 있지, 놀 때는 있지, 자신감이 네. 충만해. 네. 놀 때는 자신감이 충만하는데 네. 한번 물어보자. 네. 왜 일할 때는 생쥐가 되느냐? 네. 생쥐가 뭔 말인지 알지? 숨어있는 거. 아. 앞으로 당당하게 못 나서는 거. 아. 어? 앞으로 당당하게 나서서 네. 너 목소리가 네. 짱짱짱짱 울어 퍼져야 되는데 네. 너는 목소리가 울어 퍼지지가 않아. 네. 내가 자꾸 내 노트북을 봤을 때 크게 네. 대답해라 크게 대답해라 그게 네. 참 질리더라. 네. 뭐 대답 좀 빨리 해라 그것도 질리더라. 네. 알아서 해줘라. 네. 알았지? 네. 웃으면서 보자. 네.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상처는 없는 아이가 네. 왜 이렇게 가슴 속에 눈물이 많은지 나 크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했죠? 네. 네. 어? 가슴 속에 네. 왜 이렇게 애로운지 맨날 외로워. 맨날 외롭다고 울고 맨날 나는 애토리라고 울고 응? 울어. 그치? 내 말 틀린 거 아니지?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왜 세상은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까? 나 여기 있는데, 어? 네. 뭐, 니가 또 뭐, 김희숙이라 하면, 김희숙이란 나는 여기에 서 있는데, 네. 왜 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화장기 거기 있어. 김희숙이를 바라보지 않고, 네. 내 친구들만 바라봐주나. 네. 항상 거기에서 너 가슴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항상 왕따 당하는 느낌. 피워보지를 못하고 왕따 당하는 느낌. 네 스스로가 너를 항상 작게 만드는 거야. 누가 너를 작게 만든 게 아니야. 제 스스로 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어. 내 말 맞다면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앞으로 갈 수도 있어. 네. 근데 너는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 네. 내가 앞으로 가면 제가 나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앞으로 가면 나 또 상처받겠지. 그래서 뒤에서 나는 뒤에서 너는 뒤에서 앞에 있는 누구한테 네. 나 여기 있어요. 나 당신 사랑해요. 나 좀 쳐다봐 주세요. 항상 목말라 사랑해 목말라 네. 하는 사람이 너야. 어, 네. 오케이? 네. 그치? 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 내가 앞으로 나와야 돼. 네. 네가 왜 뒤에서 숨어 있으면 나 착해. 네. 너 말인지 알지? 네. 너 착한 아이야. 착한 아이가 뒤에서 응? 숨어 있다고 너 내 눈 크지? 네. 너 뒤에 안 보여. 네. 알아듣겠어?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눈은 습관을 먼저 길러야 될 것 같아. 네. 내가 오늘 이 말 들으려고 네. 정보로 오른 건 아니야. 네. 근데 너는 오늘 이 말을 들어야지 너 인생에 성공을 해. 네 사주가 예를 들어서 뭘 쓰거나 누구를 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네. 원래는 네가 교편 잡은 어? 저기 사주야. 네. 근데 너가 교편은 잡지는 못했을 거야. 네. 교편 아랫단계를 잡을 거야. 네. 크게 대답해. 성경 대답하지 말고. 아,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 그런데 네가 교편을 잡으면 네. 우리가 교편 잡은 사람이 네. 그 뭐 수학 강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어 강사, 네. 영어 강사들이 실력도 있어서 그 사람을 많이 휘어나끄는 것도 있어. 네. 그러나 어디서 기가 올까? 내 목소리에서 기가 오는 거야. 어, 네. 사람을 땡기고 뺐다 땡기고 뺐다 땡겨 뺐다. 근데 너는 영어 수학 예를 들어서 뭐 네가 그런 강사를 친다 하자. 네. 국어. 근데 너는 그걸 잘할 줄 몰라나? 너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있잖아. 어, 네. 그치?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렇지. 네. 네가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네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야. 네. 어? 자신감. 그 앞에서 만약에 뭐 A, B, C가 있다면 크게 이야기하면 돼. 네. A가 B를 만나서 C를 만들었다. 네. 그렇게 지원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 근데 너는 A, B, C?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어?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다는 뜻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이 너를 물론 태어난 내 사주도 분명히 있어. 네. 사주도 있지만 오늘 나이가 어린 것 같아서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 가는 것도 있어. 네. 어? 무조건 뭐 빌고 그러면 내 뭐 무조건 잘 된다. 물론 빌으면 더 좋겠지. 네. 뭐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오늘 너는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 싶다면 자신감을 좀 키워라. 네. 왜? 자신감이 없어서
항상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어. 떠돌이 인생은 뭐냐? 여기서 오게 됐다가 나 이거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너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 사람 너를 별로 안 좋으니까 스스로 또 포기하고 나와버리는 거야. 덤빌 생각을 안 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한단 말을 하는 거야. 한 번 정도는 네. 눈 부릅 뜨면서 너 내 한번 해보리라. 나 한번 해봐서 나 너 한번 이겨보리라. 네. 너는 학생들한테도 지고 학부모한테도 지고 내 말 틀렸냐? 아니다. 너는 원장한테도 지고 네. 거기에 선생님들한테도 져. 네. 그러면 네가 갈 곳이 어딨어? 네. 없어. 그러면 또 넌 나와야 돼. 그럼 제가 자신감만 생기면 그 강사 쪽으로 계속 가도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네가 이거를 칠할래. 네 사주에 술을 딸래. 네 사주에 커피를 할래. 자신감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자신감이야. 우리가 네일 아트도 그치? 네. 예를 들어서 뭐 커피하는 것도 커피 파는 것도 자신감이야. 네. 어서 웃으면서 상냥하게 네. 장사하는 것도 내가 자신감 있어야지 장사를 하는 거잖아. 그치? 네. 네. 너는 자신감 자체가 없어. 네. 항상 우울해 있어. 네. 나 우울해요. 나 슬퍼요. 나 좀 봐주세요. 누가 봐주는데? 아닌가? 아니요,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안 봐주면 찍찍찍찍 눈물나 쳐 흘리고 다니고. 네. 안 그래? 맞아요.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남자친구가 있다? 네. 그러면 그 하프를 네 남자친구한테 다 풀고. 네. 그치? 네. 성의 없는 대답은 내내면 앵무새고. 아니요, 맞아요. 성의 있는 대답 좀 해주지? 아, 네, 맞아요. 그치? 네. 응? 그리고, 어? 자신감은 그런 데서 찾아서 찾으면 남자친구한테도 네가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가 있어. 네. 응? 네 자신이 자신감이 없으면서 너 누굴 때려잡고 있는 거야? 어? 핑계 대지 마라. 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 핑계. 여기는 이래서 싫어요. 여긴 이래서 싫어요. 여긴 이래서 싫어요. 그러면 나는 이 직장이 맞나요? 그러면 문유 입장에서는 맞는데 네 스스로 발로 차고 나오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아닌가? 맞아요. 그치? 네. 그러면 또 그런 데다가 네 성격 꼬라지 한마디 족같아. 너 순진한 성격 아니거든? 나 이쁘게 말 좀 가려서 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냐? 어? 네 성격, 네 성격이 그러는데? 아니 성격은 네. 그럴 때 불려. 불어. 네. 어? 야, 내가 A라고 가르쳤지? 웃으면서. 네. 네. 야, 내가 B라고 가르쳤지? 네. 내가 C라고 가르쳤잖아. 학교에, 응? A, B, C. 딱, 이끌어. C 나오잖아. 네. 넌 그걸 못한다는 뜻이야. 아. 응? 나는 너한테 가르쳤는데, 너네들은 못 알아들었잖아. 나는 너네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너네들이 못 받아들였잖아. 전달력이 부족하단 말을 하는 거야. 아, 네. 응?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데 무슨 전달력이 있겠냐? 그리고 내가 오늘 회사 출근하는데 똥 씹은 얼굴 출근하는데 네. 내가 똥 씹은 얼굴 출근해서 내 재미가 내 흥이 네. 새싹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 그 안은 뭘 배우겠냐 니한테. 맞아요. 내가 부모라며 네. 니한테 안 보내. 안 그래? 맞아요. 어? 야 능력 있는 어? 능력 있고 딱 마인드를 딱 나의 내 자식한테 한 글자라도 내 귀에 딱딱딱딱딱 들어오는 선생을 선택하지 너 같은 선생 선택 안 해. 그러면 네 스스로가 니를 작게 만드는 거야. 내 말 들었으면 따져. 네 맞아요. 그렇지? 네. 응? 야 너 너네 오빠 있냐? 아니요 오빠는 없고 남동생 있어. 남동생 있냐? 네. 그럼 남동생이 니보다 오빠인가 보다. 철이 좀 더 들어 보인다. 아 네. 그러면 물어보자. 내 남동생하고 싸운 만큼 한번 해봐. 아, 제가 남동생이랑 싸울 때처럼. 어. 어. 너 남동생하고 싸울 때는 너 내, 눈에서 레이저 나오잖아. 어? 어? 네. 야, 순진한 척 하지 마, 여기서. 어? 응? 순진한 척, 네. 아닌 척,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말도 선호하게 내가 듣지 마라. 네. 오늘 네가 나랬잖아? 내가 들어오면서 한마디. 오늘 네가 내 말을 자신있게 듣고 간다면 네. 너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았어. 네. 훗날에 민스카트 딱 입고 오면서 선생님 나 성공했어요. 그렇게 올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 나이에 50인 게 뭐야? 뭐? 40도 50이면 50대 아줌마 입은 옷으로 옷 주지. 에휴 씨. 그것까지는 할 말은 아니다마는 네. 이왕이면 밖에 이쁘게 네. 그늘지지 않게 네. 마음도 그늘져 옷도 그늘져 어? 집에서 싸움닭이야 남자친구한테도 싸움닭이야 말하자면 네. 근데 그 싸움닭의 목소리는 내가 진짜 풀어야 될 때 가서는 학교 가서는 학교 아니 학교 저기 학원 가서는 그 목소리가 기어들어간다는 뜻이야 여기서 안 나와 알아들어? 네.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스스로 또 나 어디로 가야 될까? 나 이게 안 맞아. 학생들 나 별로 안 좋아해. 어? 좋아하게 만들면 되잖아. 네. 나를. 아니냐? 맞아요. 그치? 네. 그거는 네 얼굴하고 아무 상관없어. 야! 나 얼굴 안 이뻐. 이쁘냐? 네. 그 이쁘냐고 물어보면 이쁘다는 거지. 뭐 어? 안 이쁘다 그러겠니? 아니에요. 어? 그치? 네. 나 안 이뻐. 안 이쁘다 나 인기 많아. 그치? 네. 뭐겠니? 자신감? 자신감! 그럼 전보로 소리면 딱 점을 보러 왔어. 자신감도 없으면서 그 어느 사람 점을 보러 왔을 때 그 네. 그 사람의 앞니를 어떻게 내가 말을 해줄 것이며 네. 그러게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문 열었어.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못 앉아있겠지? 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응? 틀렸어? 맞아요. 너 몇 살이야? 저 33살이에요. 저거 씨. 아, 네. 야, 이미 말했는데 뭘. 생일만 적어. 네? 생일만 적으라고. 아, 생일이요? 응. 그 음력으로 적는 거예요? 음력. 아, 네. 네 생일도 몰라서 적었구나. 브라보. 음력 생일, 양력 생일만 해요. 브라보. 네. 이거 네. 아 정말 고집세네. 저요? 항소고집이네. 아 그래요? 네 항소고집. 네. 그리고 너 애골수야. 아. 그치? 성격. 응. 모든 면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격. 애골수야. 한번 싫다면 누가 절대로 설득시켜도 안 해. 아 그런 면이 있긴. 그 면을 갖다가 네. 자연스럽게. 어? 말로다가 풀어내는 게 어떨까 싶다. 너 가슴속에 이 나이에 벌써 화가 잔뜩 들어있어. 여기서. 그러면 그 화를 아까 내가 말했지? 네. 남동생하고 싸울 때 풀어내지 마라. 남자친구하고 싸울 때 풀어내지 말고 네. 웃음으로써 네. 가르쳐라 애들을. 네. 그렇지만 너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네, 네 직심도 눌려질 것이고 네. 너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질 것이고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당당해진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틀렸으면 따지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치? 네. 물어보고 싶은 거. 제가 그래서 그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공무원 시험 공부를 제가 이렇게 뭐 직장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썼긴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안 하고 계속 그냥 집중해서 강사를 하는 게 좋은지 아까 말했잖아 네 아니면 그냥 공무원 쪽으로 해도 공무원도 좋고 네. 다 좋은데 네. 그 자신감 없었을 때는 네. 너 누구하고 잘 못 어울린다는 뜻이야 아 그럼 자신감만 있으면 공무원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 당연하지 말이 기어 들어가는데 아까 그랬잖아 너는 여기서는 붙었다 근데 실기에서 떨어졌다며 네, 네 자신감 없어서 떨어진 거야 오케이? 아, 네. 나 100% 내가 말 맞췄네. 네. 네 행동하는 걸 그대로. 네. 그치? 아,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너 이 네. 말만 잘 듣고 가면 네. 3년 안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말대로 내가 마인드를 고쳤습니다. 네. 내 성격을 좀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너는 꼭 성공해서 나한테 꽃바구니라도 사가지고 꼭 올 일 있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 남 탓하지 마라. 아, 네. 남 탓하지 말고 네. 내 자신감 부족한 것을 탓하란 말을 하는 거야. 아, 네. 오케이? 네. 됐지? 네. 거. 잘 봤어? 네. 자신감 이씨가 네. 여기에 덩어리 꽉 차있어 아직까지. 네. 무당이 점을 봤을 때 이 네. 사람이
내가 충분하게 점을 봤는데 안 풀렸을 때는 네. 내가 끝까지 보는 스타일이야. 아, 근데 네. 내가 지금 시간이 여유치가 못해 오늘은. 아, 네. 이거를 네가 가슴에서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네. 하하하 웃으면서 네. 한번 풀어봐. 아, 네. 알았지? 네. 그 눈물 흘릴 눈물로 웃음으로 한번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아, 네. 화내고 싶으면 화내야지. 그치? 네. 네. 그치? 그러나 자신감 있을 때 자신감 있어야지. 네. 오케이? 파이팅! 네. 근데 지금 연애운이 있나요? 응? 연애운이요? 어. 있어요? 연애운 있어. 자신감만 가져. 아, 네. 자신감만 가져라고. 네. 뭐든지.